Nice game TV.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은밀한 개인 교수 VTG 옥규 선생님과 함께하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 방청객이 일당 100이에요, 이거는. 어, 오늘 상품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상품이 그 애니팡 스피커죠? 히익. 왜 히익인가요? 귀여워서. 아이 그냥. 아주나 또 귀여워. 또 너무 멀리 갔다 그죠? 어, 멀리 갔네. 말을 잊지 못해요. 충격적이네요. 네, 깜짝이야. 그래서 오늘의 선생님은 그 옥규 선생님인데 현재 VTG의 미드로 활약하고 있죠? 네. 나이도 굉장히 어리시고 나이가 몇 살이었죠? 18살. 자세한 정보 선생님의 프로필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네, 프로필 보여주시죠. 네, 오늘 선생님 VTG 옥규. 이름 옥규민, 나이 18살, 주 챔피언은 카오스 블라지 트페이지를 아리. 뭐 그냥 미드에 웬만한 챔피언 다 할 줄 아시는 그런 느낌의 선생님이고요. 티어는 다이아 1에 93점이었는데 지금 몇 점이죠? 70점. 어, 그거 좀 올렸네. 아까 제가 봤을 때 60점이었는데 꽤 올리셨네요. 아마고수도가 많은 대회 출전, 현재 VTG의 멤버. 하고 싶은 말은 한 미드 합니다. 그 원래 소환 사명은 인천 최강 옥규로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소통합니다. 아, 2분의 1. 뭐? 옥규 선생님이 두 명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이랑 똑같아요, 나이가. 아니! 옥규 선생님이 둘이 있으면 저보다 오빠예요. 아, 그런가요? 어? 약간 오빠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냥.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에헤이, 아, 그래서 에헤이. 오늘은 그 한미드라는 미드를 배워보기 위해서 이 스컴스 옛날 미드 멤버였던 화진 누나가 앉아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필이었고요. 네, 상품과 선생님 나오고 있고, 선생님 얼굴이 잘생겼어요. 턱선이 좀 갸름해가지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서 아, 근데 긴장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말아요. 저랑 같이 PC방 온 거예요, 지금. 에이. 네, PC방 와서 선생님 초딩도 이렇게 구경하러 왔잖아요, 지금. 네, 같이 놀면 되는 겁니다. 옆에 이제 알바 누나도 같이 있고요. 알바 누나 실루마라서 관심이 많아, 다이아한테. 다이아? 아, 다이아요. 아, 서비스지가 막노드림. 아, 그렇지. 어, 다이아 너 원래 요즘 알바들이 다이아한테 관심이 좀 많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근타니까 진짜. 네. 아, 저 창창에 그 손호영 닮았다고. 오? 오? 아, 그 갓. 어, 갓. 아, GOD의 손호영. 어, 좀 닮은 것 같아요. 아니요. 어, 머리다 딱 노란색 약간 염색하면은 똑같을 것 같은데? 물론 플러스로 콘셀 닮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상위 호환. 콘셀님하고는 상위 호환. 손우야하고는 약간 좀 비슷한 동등한 관계. 아, 이게 포장해 드려야지 또. 방송이니까. 아니에요? 아, 그리고 7월, 저번 7월 제니스 구매인증 이벤트가 있었는데. 네. 당첨자분이 좀 계세요. 단종차 당첨자분이 C라운 SCM, 이거 뭐라고 읽어야지 모르겠네. 자막 나오고 있죠? 네. 자막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중에서 두 분만이 그 이벤트에 확인 회신을 보내셨고요. 나머지 세 분이 회신을 하시면은, 그 이벤트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도 이거 안 하시면. 저희가 먹나요? 아유, 내가 먹을까? 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시. 아, 보내지 마, 보내지 마. 안 보내, 안 보내. 아, 보내지 마. 제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찍어서 집어쳐. 아, 그럴 수 있어. 나도 쓰게. 쓰면 실력이 올라가요. 네, 지금 실버잖아요. 골드 갈 수도 있습니다. 히익. 솔깃하네요. 네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아, 이거, 아, 크라운이구나. 네, 영어 제가 짧아가지고. 당근형이 좀 더 영어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대문자를 이렇게 놓으니까. 별 다를 바 없어. 아까, 실 외기를 써야 되거든? 아. 이건 영어잖아! 이건 영어지! 실 외기를 써야 되는데, 시래기라고 쓰고 있는 거야. 내가 시래기. 뒤에서 보면서. 혹시 시래기가 뭔 줄 알아요? 예, 네, 아니요. 시래기 고기 들어가는 거, 시래기! 아, 아. 뒤에서 내가, 시래기가 뭐야?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네. 그거 있잖아요. 에어컨 밖에 시래기. 아, 채팅창 나오고 저 세 글자 시래기 그거를 아니 실외기를 그러니까 실외기를 시래기 썼다고 시래기 썼더라고. 세종대왕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 좀 너무한다. 영어는 좀 몰라. 아, 그래. 너무한다. 영어 몰라도 아, 너무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뭐 준비 거의 다 끝나신 것 같고 저희 할 일 있죠? 아, 완전 있죠. 아, 앞에 있는 게 다 뭡니까? 이게 뭐죠? 아,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너무너무 귀여운 애니팡 스피커입니다. 이게 전번에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어땠나요?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되고 늦었어. 아, 하루 놓친 거야.
다시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아, 고쳐서 다시 나온 거군요. 저는 이 방 그때 방송 없었기 때문에 네. 저 오늘 처음 봅니다. 아, 그래요.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일단 귀엽고요. 성능에 대해서는 화면 함께 보시면서 알아보시죠. 네. 화면 넘겨 주시죠. 네. 자, 보시면 커뮤니티 방송 게시판 얏! 은밀한 게임 모습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니스 할인 상품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냉군, 시래기의 냉군이 원래는 이제 커뮤니티 소확 게시판에 있었는데 네네. 게시판에 옮겨진 거죠. 방송 그렇죠. 게시판에 있습니다. 방송 게시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덩밍함. 아, 우리 또 좀 이따 시간 남았대. 아, 치워요 빨리 치워. 아, 기소장님 또 상품 보죠, 상품 보죠. 치워. 예전 예쁘죠. 네. 자, 클릭하시면 넘어갑니다. 지금 이게 19,600원짜리 지금 12,800원을 팔고 있어요. 어? 19,000원짜리 12,800원에? 얼마나 쓰이는가요? 아, 이게 아이 계산하고 옆에 써있잖아요 가르치고. 아, 왜 그래요? 그냥한거지. 아, 그냥한거예요? 네. 아, 리액션 좋아. 개그리 그러시네. 리액션 좋아요. 그렇지, 이게 네. 바로 리액션이지. 12,800원을 보셔 드리는 애니팡 스피커. 네. 어? 인사형이 있네요 여기. 그렇죠. 원숭이가 있네요. 아, 이제 기억났네요. 이거 그때 한창 인드라라고 한다고 해갖고서 이거 옆에 놓고 인드라라고. 아! 그, 아, 이제 그 드립이 깨가 잔뜩 난다. 뭔데요? 들어왔어 그때. 아, 들어와. 아, 이게 일단 상품 설명하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옆에 구멍이 있거든. 아, 진행을 누가 했는지 진짜 뻔히 보인다 보여. 그러니까 음란마귀 아주 그냥. 네. 아, 선생님과 하고. 함께하는 애니팡 스피커. 네. 성능을 한번 직접 체험해볼까요? 어떻게? 이거는 사실 스피커 같은 스펙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험을 해보죠. 일단 음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성주성. 주성주성. 이게 제일 짜증나. 인드라 한번 끼워보죠. 인드라 한번 잘 꼽아요. 그쵸? 음악 한번 틀어주시죠. 오! 자, 지금 제가 볼륨을 많이 키우진 않았는데 볼륨 좀 키우세요. 잘 들을지 모르겠네요. 다 키워보겠습니다. 최대 이 정도 소리로 볼륨이 나올 수 있고요. 아, 노래 제 성공을 잘했어요. 어우, 니가 좋아하는 노래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서 성공했죠. 아, 춤추고 싶네요. 좀 아시나? 이 노래 아. 아시나요? 아요. 아, 몰라요? 이 노래 알아가면 돼. 어떤 스피커 함께 알아가나요? 이 에이파 스피커 함께 알아가는 거죠, 함께.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어? 지금 뭐야, 새끼 치는 거야, 지금? 새끼 치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게 인드라식 변식입니다. 아, 이렇게 변식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싱글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다가 즉바로 이어서 무한대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소리 좀 줄여야 되겠네요. 너무 커서. 너무 크. 이게 사운드가 굉장히 빵빵해요. 너무 크다 이거. 핸드폰 모바일에서 되게 큰 걸로 해봤는데 네.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예상외로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야외에서 굉장히 좋겠죠. 이게 세 개가 같이 나오니까 굉장히 귀엽네요. 이거 완전 귀엽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사용되나? 인드라가 늘어났어요. 좀 끔찍한데 인드라가 늘어났다니까 좀 그러네요. 아니 뭐 어떻게 감기가...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네. 사운드 관리가 최대한 거의 줄여놓은 거고요. 좀 줄여놨어요. 너무 커가지고. 밑에 보면은 이제 USB를 이용해서 충전도 곧바로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뭐 연장 있죠? 그렇죠. 연장 있죠. 이 잭을 통해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PC를 이용해도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 보면 온오프 기능이 따로 있고 사용도 굉장히 편리한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번식할 수 있다는 거. 아, 여러분 현실에 번식이 안 되시죠? 스피커라도 번식을 해야 돼요. 아, 대리만족해. 아, 완전 이게 중요한 거지. 아, 원숭이에서 병아리가 나왔어. 아, 완전 중요하지. 번식에서 병아리가 나왔어. 원래 그 유전자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 원숭이와 병아리 합쳐서 혼종이 나왔어. 아이, 그렇지, 그렇지. 검은색 혼종이 나왔어. 폭탄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나올 수 있지. 하지만 지금 이게 귀여운 것도 나오고. 네네. 그렇죠. 아, 여러분이 곤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병아리와 깡냉이 그리고 인숭이까지. 그렇죠. 얘네 애니팡. 여기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두 가지. 너무 귀여운 것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애니팡 네. 캐릭터를 따서 만든 이 스피커가 원래는 19,600원에 지금 얼마라고요? 12,800원! 선생님! 입이 이빨에 끼낄까봐 말 한번 시켜보려고요. 지금 얼마라고요? 얼마죠? 에헤이 집중하세요. 에헤이! 에헤이 여기 나와있잖아요. 이거죠! 커니! 12,800원이라고! 아 진짜 12,800원이 너무 긴장했어요. 아, 아 방송이 처음이라 긴장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깜빡한 네 꺼줘봐. 어떻게 그런 거야? 아유 스마트폰 잘 몰라가지고. 아 요즘에 또 이렇게 이런 스마트폰이란 기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진짜 자꾸 하시고 이렇게 말씀 자꾸 안 하시고 그러면 이빨에 아주 이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시킬 거냐면 여기 이거 표정 따라하는 거 시킬 거예요. 어 좋은데? 그래서, 어 좋은데? 귀여운 교무니까. 이런 얘기가 감독님과 된지도 잘 모르겠죠. 시키고 보는 거지. 던지고 해보고 보는 거지 뭐. 네, 해보고, 아, 해보고 보는 거지 뭐. 네 지금 저 이게... 아 실제로 지금 방청석에 VTG 멤버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어 가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진행했을 때 감독님 뭐라 할 수 없어요. 제가 막을 수가 있거든. 아, 안 막잖아요. 그러네. 안 막잖아요. 저 멤버가 안 막아도 된다는 얘기야. 맞네, 되네. 야 문제 있으면 무대 올라가라. 난입하세요. 네. 선생님은 이제 진행하신 동안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놓으세요. 어 다섯 개 중에 마음에 드는 캐릭터 하나 골라보세요. 그 드린다는 거 아니고 표정을 따라하기 어떠니까. 자 이렇게 은밀한 개인기술 시간 동안 우리 귀여운 인천체가 아니 원래 인천체가 웃기였죠. 네네. VTG 웃기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만 19,600원짜리를 12,800원에 네. 판매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음질도 좋고 뭐 다 좋고 휴대성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귀엽다는 거예요. 귀엽기 때문에 저희 인수이가 좀 귀여운데 아 이름 때문에 지금 마음에 안 드네. 원숭이가 제일 귀여운데 약간 더럽다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 더러워요 약간.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평소에 갖고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여자 꼬실 때 딱 한번 미안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캠퍼스 가서 이제 같이 넷북 쓰거나 그럴 때 쓰기 정말 편리하겠죠? 그렇죠. 네. 귀여운 이런 캐릭터들로 아주 휴대성도 좋고 음악도 네. 빵빵하게 들을 수 있는 거기다가 대리 번식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도 그만 안 돼요? 아 왜? 재밌네. 넘어갑시다 딴 애로 좀. 그런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스 게임팀 홈페이지에서 방송 게시판 은밀한 게임 교수 단군이 쓴 공지를 타고 들어가셔서 지금 네. 바로 구입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그동안 우린 또 할 거 일단 했으니까 네. 이제 선생님을 또 한번 봐봐야죠. 어떻게 봐볼까요? 궁금하신 게 뭔가요? 미드잖아요. 뭐 자아신 챔피언이라든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챔피언 제일 좋아하세요? 카오스 특패 정도. 카오스 특패? 네. 이제 고전적이고 또 다른 거는요? 또 뭐지? 아리 정 아리나. 오. 네, 아리 정도? 오. 카소스 아리 투패. 네. 그래요? 네. 이거 이번에는 그거 좀 픽 걸렸을 때 그 방송 그렇죠. 음미한 게임에서 방송 중이라고 좀 멘트 해주시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 여기 점수 대부분은 다 이미 네. 선생님은 지금 뭐 그러면은 뭐 아니, 웬만한 건 미드 챔피언들은 자신 있으시겠네요? 네 어느 정도 다 하죠. 이 키보드 눌러보니까 좀 어때요? 이거 제니스 키보드 상품인데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키감이 좀 이게 좀 뛰어난 편이거든요, 굉장히. 네. 레드도 이제 밝게 좀 빨간색 나온 편이고. 네. 아 레이저도 있네요. 네네. 소리 일단 찰져. 아 이거 듣기만 찰져 이거 듣기만 해도 딱히 눌러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이 3포도 함께 승리를 거머쥐기를. 네. 이 또 긴장하셔가지고 한 판 이겨야 돼요. 왜냐면 한 판 맞아. 이겨야 긴장이 풀리거든요. 맞아 맞아. 지면 또 시무룩해가지고. 네, 저처럼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은 처음 판에 다 긴장하기 때문에 저도 뭐 사실 그때 잃을 게 없는 남자여서 대충 그냥 노여다 가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미 때가 묻었어. 이쪽 아주 순수하다고. 아 나랑 18세. 아 나이도 아이, 어리고 생긴 것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어요. 좀 기분 나쁘게. 평소에 잘생겼다 소리 좀 들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또 이런다. 목소리 진짜 귀엽네요. 진짜 애기 같다. 아까 목소리 들었는데 너무 애기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어디 이상한 데서 헤매고 계셨죠? 건물도 다 잘못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형 여기가 어디예요 막 이러는데 아니 보통 키온 타워빌이라는 그 건물을 보고 찾아오지 그냥 막연하게 아 거기 사우나가 있다더라. 아무 사우나나 가지 않잖아. 사우나 가서 그 건물 4층 가서 헤매고 있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어. 스마트폰 없었어요? 네 써줘. 아 그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러면 아니 문명 이게 잘 사용합시다. 핸드폰이 고장나서. 아 고장났어요? 아 그래서 빌린 거예요. 아 젠틀맨이구나. 네. 친구를 데려온 게 아니라 같은 팀원을 데려온 게 아니라 핸드폰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따라온 거네요. 아 핸드폰을 데리고 왔네. 핸드폰을 데리고 왔네. 저 잘못했다 이거 이름 바꿔야지. 어? 미드를 안 비켜주나? 안 비켜주나요? 아 비켜주네. 아 비켜주는 거야. 네. 이게 오히려 천상계 굉장히 높은 천상계 구간이 더 포지션을 잘 비켜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 분들은 점수를 맘먹고 올리면 금방 올리기 때문에 서로 막 그 점수에 대한 욕심이 많지 않거든요. 1등 찍을 사람 그런 사람 아니면은 꿈만 같다 진짜. 네 여기 번쩍번쩍 거리네요. 네 제니스 헤드셋 항상 그 레드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 제니스 상품들. 아 그렇죠. 네 반짝반짝합니다. 사실...
아 이게 물론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간지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는 진짜 제닉스 말한 게 없어요. 진짜. 간지는 진짜 확실하죠. 그렇죠. 특히 밤에 저는 불꽃 꼭 써보고 싶더라고요. 풀세트를. 풀세트를. 파란색 맞춰가지고. 파란색 조끼콘이 앉아서 보는 거지. 게임하면서. 선생님 이런 거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지금? 네. 핸드폰에 딱... 레이저 기능 뭐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 네, 저 레이저 기능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쓰고 계시고? 네, 멋있어서. 불 들어온 거 좋아요 확실히. 그렇죠. 특히나 또 어리잖아요. 또 간지에 한참 또 목마를 타이밍 해가지고. 챔피언은 일단 첫 경기는 뭐 해보여주시나요? 부담 갖지 말고 픽벤에 맞는 상 챔피언 그렇죠. 골라도 돼요. 잠깐만요. 오 그게요? 그거를? 일단 이건 뭐 픽벤 잠시만요. 어? 랑이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한 번 더 언급해봐요. 한 번만 더 언급해보고 안 되면 뭐. 언급해보고. 말씀하시는 동안 거기 선생님은 그럼 아까 선생님이래. 네네 선생님 맞아요. 일기 선생님이잖아요. 말을 말씀해보세요. 아무튼. 말씀해보세요. 선생님은 그러면 뭐를 그 이렇게 레이저를 켜고 뭘 보고 싶어요? 아. 밤에 불 다 끄고. 에이 미국 드라마. 미드? 아 미드 볼 수도 있지. 미드를? 아 미드. 네 미드. 노모 미드? 모자이크가 없지. 응응했잖아 지금. 아 모자이크가 없어. 에이 너무한데? 아니 미드 미국 드라마에 모자이크가 왜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아 미국 드라마 모자이크 안 들어가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영국 드라마의 셜록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잠깐 광고 해봤어요. 네 다같이 사실로... 공감대에 만들고 싶어가지고 1기까지만 네. 봤어요 저도. 그 다음에 시즌2 나왔죠. 시즌3가 이번 해 가을인가 내년 가을인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어떤 가을에 나온다고요. 네, 네. 챔피언은 아리. 화면 잠깐 돌려서 특성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화면 돌아가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특성 페이지에서 아리는 이렇게 쓰는 편인가요? 네 아니 제가 AP 챔프는 다 이렇게 써요. 다요. 우와 근데 좀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보면은 예. 지금 AD 증가하고 방관 찍은 거하고요. 원래 UT가 9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찍는 이유 같은 게 있나요? 그냥 평타가 막타먹기 CS 막타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평타도 좀 써요. 제가 룬을 AP 챔프로 하면 마갈론 대신 AD를 넣거든요. 아 그럼 지금 AD 몇이에요? 룬으로 넣은 게? 이거 합하면 공격력 플러스 10으로 시작해요. 오~~ 자기만의 세팅이 있군요. 건자잼 룬 좀 보고 싶었는데 왜 룬이님이 건자잼이야? 네? 아 그랬나? 원래 좀 아는 분이에요? 아 같은 팀이었어요. NLB 때 같이 나갔어요. 아~~ 이렇게 또 아마추어들이 같이 팀을 꾸리고 서로 좋은 길을 찢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긴장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건자잼 넘어서 옥규잼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기차 빨리 풀어야 돼요. 아. 옥규잼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네. 상대는 인가? 저? 그러네요. 벨지안에 캡틴이 와 화려하네요. 인바에 그러니까 은민왕 선생님 이게 점수들이 높아서 선생님만 데리고 와도 재밌어요. 일단 뭐 송진님 뭐 인프 이런 것까지 우리 편이라 봤는데 아 홍진호 짱짱맨 이분 또 나오셨네요. 저번주 응교에서 나오셨는데 아요? 네 아 진짜 높나 본데? 저번주 응교 때 나갔다가 2분 20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강승현 선생님은 네 그 응교 나왔을 때 이런 분들 못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나 토끼인데 토끼 뗐는데? 한번 봐보세요. 봤어요 진짜 실제로. 나 그때는 점수 높았어요. 기억 안 나는데? 왜냐 그때 낙견 들어오기 전이거든.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낙견 들어오기 전이라고. 아닌데? 그때 점수 높았어. 아닌데? 그때 높았다고 다 토끼에 만났다고 그때는. 마지막 말해봐 증명해봐. 나 그때 임팩트 잡았다고.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유 인도양 같다 자꾸 이러니까 졸려해 보는 사람이. 현지화 됐어요 지금. 와 근데 지금 상대 팀도 그렇고 우리 팀도 그렇고 멤버가 지금 네 화려하네요. 아 너무 장난 아닌데 진짜? 일단 바텀이 지금은 인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해 보입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캡틴 잭도 있는데요. 캡틴 선수가 그 NLB에서 그렇죠 그렇죠 좋은 모습을 그렇죠. 도란 스타트 하셨는데 평소에 그렇게 도란 스타트 하시나요? 네 도란링이 AP요. 제가 AP로는 잘 안 껴가지고 도란링으로 AP를 커버해야 돼요. AD로는 껴서. 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하이브리드 식으로 섞어 쓰시네요 세팅을. 네 상대 하드 AD가 와도 도란링을 끼시나요? 예를 들면 제드. 제드가 와도 요즘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도란링 패치된으로 도란링 끼는 편이에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맞으면 죽잖아. 아 너무 아프잖아. 그러니까 적 AD 챔프 오면 그냥 조합 상관없이 올방으로 누르고 가요. 아 방어 룬에 도란 링? 네. 오케이. 방어 룬에 AD 룬.
그러니까 아이템을 아이템과 룬을 약간 한쪽으로 치중하지 않고 아이템과 룬을 이렇게 좀 섞어 쓰네요. 컨셉을 네. 다르게. 네. 오, 재밌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초반에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 거예요? 뭐 평타 견제 뭐 이런 부분이에요? 네, 평 일단 CS 오기가 제가 CS 잘 못 먹는 편이라 저 다른 분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제가 CS 잘 못 먹는 편이라. 나도 잘 못 먹는 편. 안쪽 이렇게 많이 먹어도 잘 먹을 거예요. 그렇지. 네, 에이지분께서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비드캐네? 맨 아니고 콜라 가네요. 평타 한번 때려줘야 가네요. 어, 저 진짜 신기하네. 어, 아직 아무 스킬도 안 찍으시고. 네, 지금. 예, 이미 노안이 좋네. 아유. 헤리 여기 이따 뭐 하다 온 거지? 평타를 때려주려고? 때리고 갔죠. 네. 그리고 저번 주 음량 경교수 때 허접성 선생님이 네. 아리에 보여줄 때 비싼다 힘들다 그랬어요. 네, 힘들어요. 본인이 약간 힘들다? 네, 완전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좀 세강사 많이 힘들어요? 일단 리산드라 Q는 미니언을 때리면 상어를 좀 더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리는 좀 그만큼 길지 않아서? 네, 딜교환이 좀 잘 안 돼요. 아, 일방적으로 딜교환이 잘 안다? 네, 그리고 6레벨에 확정 CC가 있어서 리산드라는 그거 한 방 맞으면 끝까지도 몰라서 마방템을 꼭 가져야 돼요. 그 부분은 뭐,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네요. 네. 이렇게 좀 힘들어요. 확실히 리산드라는 어렵다. 네, 1레벨의 푸시력 차이가 좀 이렇게 짧은 쿨타임에 많아도 안 되는 80까지 있어서 푸시력이 딸려서 W 찍어주면 돼요. 딴 챔피언 상대할 때는 매우 하나 찍어주죠. 네, 2레벨에 웬만하면 매우 하나 찍죠. 이거 CS 먹기 여부랑 같은거다. 3레벨에는 어, 이거 똑같아요. 흔적성 선생님하고 뭐가 있나보다. 원래도 이렇게 찍으신 편지 3개 다. 네, 3레벨은 다 3개 찍어야 돼요. 매우고 2레벨에 찍어도 3레벨 여부로 찍는? 네. 다 이러네요. 저도 배워 따라 해야겠습니다. 아리 하실 거예요? 아, 나 아리 좀 잘했었는데. 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 좀 잘했었는데. 시즌2 때 승률 70% 아 몇 판 했는데? 한 20판 했나? 아, 그만할게요. 그만해. 어? 리드가 안 보여. 리산드라 미안해. 리드야. 어? 벌써 얘 뭐 레이스 없나? 우와, 벌써? 이게 가능해요? 리산드라 좀 해봤어요? 네, 저도 리산드라 좀 4레벨 저 가능해요? 가능은 해요. 근데 물약이 안 빠진 거 보니까 아마 레이스는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정글러가 근처에 있을지 보. 자, 일단은 미드 치킨 쪽으로 친구가 해주고 바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네요. 그러네요. 서로 그냥 피 좀 빠지고 어디가 제일 안 맞지? 정글러 신경 쓴 거네 지금 계속. 아니, 저 완전 리산드라 안 맞으면 그냥 오면 죽는 타입이라. 아, 맞네. 네, 한 방이네 완전히. 네, 그냥 오면 죽어요. 그래서 완전 살아야 돼요. 아, 한 방이네. 한 방 스스로 파밍해야 돼요. CS 좀 보이는 경험치 한번. 어, 람머스 보이시네요. 이게 달라지네 이거. 이거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구나. 하긴 이런 타이밍이기도 한데. 오, 중요한 좋아요. 자크가 왔어. 탑에서 솔킬! 솔킬! 저렇게 자크가 캐는데 무한히? 무한히? 저게 가능한 일인가요? 잘하네요, 자크분이. 아, 송진이 저분이 확실히 잘하네요. 키스. 아, 저 운이 없는 것 같아. 아, 저게. 근데 6레벨 타이밍 되면 저 죽을 수도 있죠. 정글러가 한번 와주면 좋은. 만화로 빼주면 좋은데. 아, 정글러가 와서 빼줘야 된다. 만화도 좀 빼주면 안 되겠다. 오, 근데 뭐 라우치니어 뭐 딱 리드 와주네요. 다시 내려오고 리산드라 빠지고. 아,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집갈게요. 집으로. 지금 시간대가 5분 50초. 아이고, 아, 못 가겠다 이거. 만화가 하나가 없는데? 네, 만화가 없네요. 어떡해요? 에, 멀리 그냥 타워 끼고 파밍해야 돼요, 일단은. 그 정글러 커버 쳐주시는 걸로 해야 돼요, 지금. 저 만화가 없어서 타이밍 한번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Q니까 Q하고 여부를 같이 줬네요? 네, 저는. 아니, 원래는 W 선마하는데, 항상. 아, W 선마하는데? 오, 개맞다. 오, 오, 이야, 변호사 판단 좋았어요. 자, 오, 맞다. 아유, 방금 그렸다. 아유, 이거는 못 살겠네요.
좋았어요. 아 진짜 어렵구나 리산드라가. 에 스키나 저렇게 처치했습니다. 저렇게 누구냐 리산드라 암모스 조합에는 확실히 개몽이 되는 챔프라. 그래도 완전 그 사이에, 조심해야 돼요. 그 사이에 노출려서 땄어요 바텀 가서. 뭐 어떻게 보면 이들이 볼 수도 있고. 근데 뭐지 일단 암모스가 우리 쪽 정글 쪽에서 튀어나온 거라서.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보세서 따졌으니까 노출이 아예 한 건 없는 거 아니니까. 죽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미드는 힘들겠지만 이러면 죽어도 본인만 잘하면 어쨌든 구멍 메꿔지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바텀은 네. 땄으니까. 네 여울 선마가 좋나요? 무슨 여울 W 선마. 아아 W 선마 이게 취향마다 다른데 W가 그러니까 Q는 논 타겟팅이고 W는 가까이 가서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리산드라는 사거리가 좀 길단 말이에요. 멀리서 Q짤만 하면 되나. 그래서 저도 Q로 딜관해야 돼서 W로 가까이 가면 제가 역광광 당할 수도 있어서. 아 원래는 W 엄청 많이 주는데 이번 판은 상대가 네. 리산드라니까 네 푸시력도 리산드라 좋고 해서 계속 Q로 섞어서 넣어줬다. 아니면 부시